동학 농민군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묘를 조성했는데요. 최근 정읍에서 발견된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읍시 산해면에 있는 비봉산 자락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곳에 오래된 비석과 무덤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장군 천안전공 지묘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입니다. 묘비에 관직을 쓰지 않고 장군이라고 적은 것이 특이한 데다 후손이나 묘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곳이 동학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묘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 전봉준 장군 묘인데, 근데 이게 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부인인 여산송 씨 문중 땅이고 마지막까지 전 장군이 살았던 산해면 동곡리에서 매우 가깝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살았던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이 장군 천안 전공 지묘라는 비가 있다는 것이 전봉준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서울에서 손하중, 최경선, 김덕명 장군 등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 처형 직후 조장태라는 인물이 전 장군의 머리를 수습해 동곡마을 뒤쪽에 묻었다는 구전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핵심 지도자였던 전봉준, 김계남, 손하중 장군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해 이런 가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증언, 그다음에 구전들이 좀 생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해서 시신 또는 유골이 나온다면 그 후손들 조사하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 발굴 사업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발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